제다의 통달한 바람은 하와리가 무소유 경지에 이르고자 보살라족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남국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싸카와 알라카 두 나라 중간을 흐르는 고다리 강변에 살고 있었다. 이삭을 줍고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 강변 가까이 커다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는 큰 제사를 지냈다. 그가 제사를 끝내고 자기 암자로 돌아왔을 때 바라본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의 발은 상했고 목은 검게 탔으며 이는 더럽고 머리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암자 안의 바와리에게 가까이 와서 금화 500냥을 구걸하였다. 바와리는 그를 보자 앉을 자리를 권하고 그의 안부와 건강을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밥에 풀어주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용서해 주시오. 내게는 금화 500냥이 없습니다. 내가 구걸하는데도 당신이 베풀어주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7일 후에 당신의 머리는 부서져 일곱 조각이 날 것이오. 거짓말을 한 그 바라문은 주문을 외우며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다. 그 말을 듣고 바와리는 괴로워했다. 그는 걱정의 화살에 맞아 음식도 먹지 못하고 풀이 죽어 있었다. 이런 사람은 정신의 안정을 누릴 수 없는 법이다. 바와리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본 암자를 지키는 여신이 그의 곁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머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재물을 탐내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머리도 머리가 부서지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겠군요. 바라건대 머리와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이 내게는 없습니다. 머리와 머리가 부서지는 것도 모든 승리자가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머리와 머리가 부서지는 것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신이여 그것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옛날 카필라 성에서 태어난 세상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는 감자왕의 후예이고 석가족의 아들로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는 참으로 눈을 뜬 사람이고 모든 것에 통달해 있습니다. 온갖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온갖 것을 소멸한 경지에 이르렀고 번뇌를 멸해탈했습니다. 그는 뜬금 거룩한 스승 눈 있는 분은 세상에서 법을 설하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가서 물으십시오. 그분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눈 뜬 분이란 말만 듣고도 파월이는 몹시 기뻐했다. 근심은 가벼워졌고 기쁨이 넘쳤다. 파월이는 기뻐하며 여신에게 물었다. 세상의 지도자는 어느 마을 어느 거리 어느 집에 계십니까? 그곳에 가서 가장 뛰어난 정각자에게 나는 예배드리겠습니다. 승리자 지혜가 많은 사람 티 없는 사람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우왕 같은 사람 저 석가족의 아들은 꼬살라의 서울인 사와티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매달 통달한 제자 바라문들에게 말하였다. 바라문들이여 나는 너희들에게 알리노니 내 말을 들으라. 세상에 출현하기 어려운 포기한 저 눈 뜬 분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셨다. 너희들은 어서 사와티로 가서 그 뛰어난 분을 배우라. 그러면 스승이시여 우리가 그분을 보고 눈 뜬 분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페다의 32가지 완전한 인의 상이 전해지고 있고 차례로 설명되어 있다. 몸에 그런 32가지 미인의 상이 있는 사람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 셋째 길은 없다. 만약 그가 집에 머문다면 이천하를 정복하리라. 형벌이나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로 통치한다.
또 그가 집을 나와 집 없는 사람이 된다면 덮여 있는 것을 벗기고 더 없이 높은 눈 뜬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내가 태어난 해와 이름과 모습의 특징과 제자들과 머리와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그에게 물으라. 만약 그가 진정 눈뜬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물은 질문에 말로써 대답할 것이다. 하와리의 말을 듣고 제자인 16명의 바라문들 아지따와 디사메테야 훈나카 그리고 미타구 보타카 오빠시와 난다헤마카 또데야카파 현자자뚜깐니 아드라우다우다야 보살라바람과 지혜로운 모가라자와 위대한 수행자 빙계야등 그들은 저마다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으며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정신이 안정된 이들이며 평안한 마음을 즐기고 현명하며 전생에 온갖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머리를 깎고 염소가 죽을 걸친 그들은 모두 바와리에게 예를 갖춰주라고 또 바른 편을 돌아나가 북쪽으로 떠났다. 알라카의 서울 파티타나로 들어갔고 옛날의 서울인 아히사티로 또 우첸이 고났다 에디사와나사라는 곳으로 그리고 고산비 삭겠다 최고의 도시 사와티로 갔다. 그리고 세타비아 빠빌라와 투쿠시 나라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향락의 도시 빠와 베살리마가다 국의 서울 아자그라하로 가서 아름답고 상쾌한 포르의 영지에 이르렀다.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찾듯이 또 상인이 큰 이익을 구하듯이 더위에 지친 사람이 나무 그늘을 찾듯이 그들은 서둘러 거룩한 스승이 계신 산으로 올라갔다. 거룩한 스승은 그때 여러 수행자들 앞에서 사자가 숲속에서 고요하듯 법을 설하고 계셨다. 빛을 비추는 태양 같고 둥근 보름달 같은 눈뜬 사람을 아지따는 보았다.
그때 아직 나는 부처님 몸에 미인의 상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한쪽에 서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다. 저의 스승 바와리의 태어난 애를 말하시오. 이름과 모습의 특징을 말하시오. 제자는 몇 명이나 가르치고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의 나이는 120살이다. 그의 이름은 바와리이고 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으며 그는 삼베다의 깊은 뜻에 통달해 있다. 미인의 특징과 전설과 어휘와 의례에 통달하고 500명의 제자를 가르치며 자기 교설의 극치에 도달해 있다. 집착을 끊어버린 어떤 가는 분이시오. 바와리가 가진 모든 특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혀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덮을 수 있다. 그의 양미간에는 흰 털이 있고 음모는 감추어져 있다. 바라문이여, 그의 세 가지 특징은 이러하니라. 질문자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감격하여 합장하고 생각했다. 누구일까 신일까 범천일까 허군 제석천일까 도대체 누구에게 대답을 하신 것일까. 모두들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바와리는 머리와 머리가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인이시여, 우리들의 의문을 풀어주십시오. 무지가 머리인 줄 알라 신앙과 생각과 명상과 욕심과 노력에 연결되어 있는 밝은 지혜가 머리를 깨어 부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바람은 크게 감동하여 뛸 듯이 기뻐하며 염소가 죽으로 만든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부처님의 발밑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였다. 아지따가 말했다. 거룩한 분이시여, 바와리 바라모는 그 여러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거룩한 스승의 발밑에 예배드립니다. 눈이 있는 분이시여,
스승은 대답하셨다. 사월이 바람은 여러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바람은이여 그대도 또한 기뻐하라. 오래 살라. 바월이나 그대들은 모든 의문이 풀렸을 것이다. 마음속에 묻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으라. 눈뜬 분에게서 허락을 받았으므로 아직 따는 앞장하고 앉아서 완전한 사람에게 첫째 질문을 하였다. 어지떠가 물었다. 세상은 무엇에 덮여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빛을 내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아지따여 세상은 무지에 덮여 있다. 세상은 탐욕과 게으름 때문에 빛을 내지 않는다. 욕심은 세상의 더러움이며 고뇌는 세상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라고 나는 말한다. 아지따가 물었다. 번뇌의 흐름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흐름을 막고 그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아지따여 세상에서 모든 번뇌의 흐름을 막는 것은 조심하는 일이다. 그것이 번뇌의 흐름을 막고 그치게 한다. 그 흐름은 지혜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지따가 물었다. 지혜와 조심하는 일과 이름과 형태는 어떤 때 소멸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지따여 그대의 질문에 답하리라. 식별작용이 없어질 때 이름과 형태가 남김없이 사라진다. 이 세상에는 진리를 찾아 밝힌 사람도 있고 배우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범부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현자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행자는 여러 가지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마음이 혼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물의 본질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수행해야 한다. 기사메테야가 물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극단을 통달하고 깊이 생각해. 양극단이나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귀인이라 부릅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는 번뇌를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메떼야여, 모든 욕망에 대해서 정정한 수행을 지키고 집착을 떠나 항상 조심하고 깊이 살펴 생각하고 병 안에 들어간 수행자,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그는 양극단을 통달하고 깊이 생각해 양극단이나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를 나는 위인이라 부른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번뇌를 초월해 있다. 분나카가 물었다. 흔들리지 않는 근본을 깨달은 당신께 여쭙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성인이나 무사나 왕족이나 바라문들은 무엇 때문에 널리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까? 스승이여, 당신께 무사오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뿐나까요, 대개 성인이나 무사나 왕족이나 바라몬들이 세상에서 널리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것은 늙고 병들면서 현재 우리들이 가진 이러한 생존 상태를 다시 희망하기 때문에 제물을 바친 것이다. 뿐나까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대개 이 세상에서 성인이나 무사나 왕족이나 바라문들이 모두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만 제사에 게으르지 않았던 그들은 생과 늙음을 초월한 것입니까?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뿐나까여 그들은 희망하고 찬양하고 열망하여 재물을 바친다. 이득을 얻고 욕망을 달성하고자 희망한다. 재물 바치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생과 늙음을 초월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한다. 분나가가 물었다. 만약 재물 바치기에 몰두해 있는 그들이 제사로서도 생과 늙음을 초월하지 못했다면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생과 늙음을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께서는 말씀하셨다. 뿐나까여 세상에서 이런저런 상태를 깊이 살펴 아무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에 머물러 나쁜 연기도 보내도 욕망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과 늙음을 초월했다고 나는 말한다. 메따구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베다에 통달한 분, 마음을 수양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까지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맸다구여 그대는 내게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물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리라. 세상의 온갖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 때문에 또다시 괴로움에 다가선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본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당신에게 물은 바를 당신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또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자들은 혼내의 흐름, 생과 늙음, 근심과 슬픔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성인이시여 그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맸다구요. 전에 들은 것이 아닌 이 진리를 아는 그대에게 말하겠다. 이것을 명심해서 듣고 잘 수행하여 세상을 집착을 초월하라. 위대한 현자시여, 저는 그 뜸가는 진리를 받아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 진리대로 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초월하겠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맷다구요 상하좌우 중간 어느 곳에서나 그대가 아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기쁨과 집착과 식별을 버리고 덧없는 생존상태에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조심하고 게으르지 않는 수행자는 내 것이라 고집했던 것을 버리고 생과 늙음 근심과 슬픔을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위대한 성인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쁩니다. 꽃다마시여.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스승께서는 괴로움을 버리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계십니다. 성인이시여, 당신께서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사람들은 곧 괴로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용이시여, 그럼 당신께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생존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바람은 배다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그대가 아는 사람, 그는 확실히 번뇌의 흐름을 건넜다.
그는 피안에 이르러 마음이 평안하고 의혹도 없다. 또 그는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배다에 통달한 사람이며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고뇌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는 생과 늙음을 뛰어넘었다. 도닦아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대한 스승이시여,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배우겠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또 닦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평안을 배우라. 당신이야말로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동하는 바라문입니다. 널리 보는 분이시여, 저는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석가시여, 저를 온갖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도닦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다만 그대가 으뜸가는 진리를 안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스스로 번뇌의 흐름을 건너게 되리라. 스승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그 초월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 허공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고요하고 걸림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도 닦아요. 전에 들은 것이 아닌 이 평안을 그대에게 말하겠다. 이것을 명심해서 듣고 잘 수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으라. 위대한 성인이시여, 저는 그 어떤가는 평안에 대한 가르침 앞에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것을 알고 열심히 수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겠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도딱가여 상하좌우 중간 어느 곳에서나 그대가 아는 무엇이군. 그것을 세상의 집착이라고 알고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욱바시와가 물었다. 석가시여, 저는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큰 번뇌의 흐름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지해 건널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널리 보는 분이시요.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우빠시와요, 무소유에 의하면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서 번뇌의 흐름을 건너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집착의 소멸을 밤낮으로 살피라. 우빠시와가 물었다.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무소유에 의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생각으로부터 해탈한 사람, 그는 물러남없이 거기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우빠시와여,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무소유에 의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높은 상념의 해탈에 도달한 사람, 그는 물러남없이 거기에 편안히 머무르리라. 널리 보는 분이시여, 만약 그가 물러남없이 여러 해 동안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는 해탈하여 청량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식별작용이 있습니까? 우빠시와여, 사나운 바람이 불면 불씨는 꺼져버려 불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성인은 몸과 마음에서 해탈에 없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를 소멸해버린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인이시여,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십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우빠시와요 번뇌를 소멸해버린 자에게 그것을 헤아릴 기준이 없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만한 기준이 그에게는 없다. 모든 것이 깨끗이 끊어지면 논리의 길도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 난다가 물었다. 세상에는 여러 성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깊은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행적이 뛰어난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난다여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견해나 학문이나 지식을 가지고 성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번뇌를 깨뜨려 고뇌가 없고 욕망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성자라고 나는 말한다. 난다가 물었다. 대개 사문이나 파라문들은 견해나 학문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계율이나 도덕에 의해서도 청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승이시여, 그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고 있지만 과연 생과 늙음을 초월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난다여 대개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견해에 의해 청정해지고 계승된 학문에 의해서도 청정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계율이나 도덕에 의해서도 청정해진다고 한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절제한다 할지라도 생과 늙음을 초월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난다가 물었다 대개사문이나 바라문 들은 견해나 학문에 의해서 또는 계율이나 도덕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합니다. 성인이 시여 만일 당신께서 그들은 아직도 번뇌의 흐름을 건너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생과 늙음을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난다여 나는 모든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생과 늙음에 갇혀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서 견해나 학문사색이나 계율 혹은 도덕을 다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버리고 집착을 깊이 살펴 그 본질을 깨닫고 마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번뇌의 흐름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나는 말한다. 위대한 현자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한없이 기쁩니다. 곧담하시오.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를 훌륭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견해 학문 사색 계열 도덕을 모두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버리고 집착을 깊이 살펴 그 본질을 깨닫고 마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번뇌의 흐름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해마가가 물었다. 곧다마 이전에 옛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랬다 미래는 이렇게 되리라 하고 제게 말해준 것은 모두 전에 들은 바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두 내 사색을 혼란시킬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시여 집착을 끊어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듣고 잘 수행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겠습니다. 해마가여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식별한 아름다운 사물에 대해서 탐욕을 없애는 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이것을 잘 알고 명심해 이 세상에서 번뇌를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항상 평안에 들어가 있다.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은 것이다. 또대야가 물었다. 모든 욕망에 머무르지 않고 집착을 없애고 온갖 의욕을 초월한 사람, 그는 어떤 해탈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또대하여 모든 욕망에 머무르지 않고 집착을 없애고 온갖 의혹을 초월한 사람, 그에게는 따로 해탈이 없다. 그는 소원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서 무엇을 꾸미는 사람입니까? 석가시여 그가 성인임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널리 보는 분이시여, 그는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아무것도 소원하지 않는다. 그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만 지혜로서 무엇을 꾸미지는 않는다. 또대하여 성인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생존의 욕망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까빠가 물었다. 거센 물결이 밀려왔을 때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 늙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지할 만한 선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괴로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피난처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까빠요, 아주 거센 물결이 밀려왔을 때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 늙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물러에게 말해주리라. 어떤 소유도 없고 집착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할 만한 섬이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것은 늙음과 죽음의 소멸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명심해 이 세상에서 번뇌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은 악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악마의 종이 되지 않는다. 잣뚝간니가 물었다. 저는 용사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거센 흐름을 건넌 사람에게 욕망이 없는 것에 대해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평안의 경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눈이 있는 분이시요. 스승이시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룩한 스승께서는 모든 욕망을 다스리며 사십니다. 마치 빛나는 태양이 그 빛으로 대지를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 많은 분이시여, 지혜가 적은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과 늙음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잣뚝간니여,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버림을 평안으로 보라. 그대에게는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워버려라. 미래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중간에도 아무 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안해지리라. 바라문이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집착을 떠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번뇌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에 지배되지 않는다. 받으라 오다가 물었다. 집착의 주소를 버리고 집착을 끊어 괴로움이나 흔들리는 일 없이 즐거움을 버리고 거센 흐름을 건너 이미 해탈한 현명한 당신께 원합니다. 스승이시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여러 지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십니다.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받으라우다여 상하좌우 중간 어느 곳에서나 집착을 없애라. 세상에 있는 어느 곳에라도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악마가 따라다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 명심해서 세상에 있는 어느 곳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영역에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을 집착하는 사람들이라 보아라. 우다야가 물었다. 이 세상의 티끌과 때를 벗고 명상에 잠겨 할 일을 다 마치고 번뇌의 더럽힘 없이 모든 사물의 피 안에 도달한 스승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무지를 깨뜨리는 일과 사물에 대한 이해에 의한 해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다야여 욕정과 근심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것 침울한 기분을 없애는 것 후회하지 않는 것 고요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과 진리에 대한 사색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무지를 깨뜨리는 일이며 사물에 대한 이해에 의한 해탈이라고 나는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끊어버림으로써 평안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에 속박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 집착을 끊어버림으로써 평안에 이른다고 말한다. 깊이 생각하며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의식별작용은 어떻게 없애는 것입니까? 그것을 스승께 묻고자 저는 왔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감각적 느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며 수행하는 사람 의식별작용은 소멸되는 것이다. 오살라가 물었다. 과거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의혹을 끊고 모든 사물의 피안에 이른 스승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버리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사람의 지혜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석가시여, 어떻게 그러한 사람은 인도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보살라여, 모든 식별작용의 상태를 알아버린 완전한 사람은 그가 존재하는 모양도 알고 있다. 즉근은 해탈하여 거기에서 있는 것이다. 무소유가 필요한 까다. 즉 기쁨은 속박이다는 것을 알아. 그것에 대해 조용히 생각한다. 안정된 바라문에게는 이와 같은 분명한 지혜가 있다. 무가라자가 물었다. 저는 지난날 두 번이나 물었지만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 번째는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신과 함께 있는 범천의 세계도 명망이 높은 곳 담아의 견해는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뛰어난 분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왕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항상 조심하며 자기가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빈 것으로 보라.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빙기야가 물었다. 나는 나이를 먹어서 기력도 없고 빛도 바랬습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헤매다가 이대로 죽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원컨대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생과 늙음을 버리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빙기하여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에 시달린다. 빙기하여 그러므로 당신은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 다시는 삶을 받아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도록 하시오. 사방과 그 사이와 위아래 등 이 시방세계에서 당신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컨대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생과 늙음을 버리는 길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빙기하여 사람들은 집착에 빠져 고뇌하고 늙음에 쫓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집착을 끊어 다시는 삶을 받아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도록 하시오. 스승께서 마가다고 아사나카 사당에 계실 때 이와 같은 설법을 하시고 아와리의 제자인 열여섯 바라문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셨다. 만약 그 질문 하나하나의 의미와 이치를 알고 그것에 따라 실천한다면
늙음과 죽음이 없는 시안에 이를 것이다. 이 가르침은 시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이 법문을 피안에 이르는 길이라 부른다. 아지따와 띠싸메떼야 훈나까메따고 도따까우빠시와난다. 그리고 해마까 도대야 아까빠와 현자자뚝하니 아드라우다우다야. 오살라바라문과 시혜로운 모가라자와 위대한 수행자 빙기야등 이들은 수행이 갖추어진 눈뜬 분께 가까이 갔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부처님께 다가갔다. 그들의 질문에 따라 눈뜬 분은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셨다. 성인은 모든 질문에 대해 시원스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바라문들은 매우 만족하였다. 그들은 태양의 후예인 눈뜬 분 눈이 있는 분에게 만족하여 뛰어난 지혜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했다.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눈뜬 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차 안에서 피안에 이를 것이다. 으뜸 가는 길을 닦는 사람은 차 안에서 피안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피안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피안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 것이다. 빙계야가 바바리에게 돌아가 들은 대로 말했다. 피안에 이르는 길을 배우겠습니다. 피가 없고 지혜가 많은 분께서는 스스로 본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없고 번뇌의 숲이 없어진 분께서 어찌 허망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더러움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교만과 거짓을 버린 사람을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바와리시여 암흑을 지워버린 눈뜬 사람, 널리 보는 사람, 세상의 궁극에 이른 사람, 모든 생존 상태를 초월한 사람, 지 없는 사람, 모든 괴로움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눈뜬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을 가까이 모셨습니다. 새들이 엉성한 숲을 떠나 열매가 풍성한 숲에 깃들이듯이 저도 또한 소견이 좁은 사람들을 떠나
백조처럼 넓은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고따마 이전의 옛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러했다. 미래에는 이렇게 되리라 하고 저에게 말해준 것은 전해들은 바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두 내 사색을 혼란시킬 뿐입니다. 그는 홀로 번뇌의 암흑을 지워버리고 앉아 빛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고따마는 지혜가 많은 분입니다. 그는 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 즉 번뇌가 없는 집착의 소멸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와리가 말했다. 빙계야 여그대는 지혜가 많은 곳다마 지혜가 넘치는 곳다마 곁에서 잠시라도 떨어져 살 수 있겠는가. 그가 그대에게 설해준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 즉 번뇌가 없는 집착의 소멸을 내게도 설해주었다. 그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고 했는데 띵계야는 말했다. 바라문이시여 저는 지혜가 많은 곳다마 지혜가 넘치는 곳다마의 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 즉 번뇌가 없는 집착의 소멸을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바라문이시여 나는 게으르지 않게 밤낮으로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과 기쁨과 마음과 생각은 고따마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혜 많은 분이 어느 쪽으로 가거나 그곳을 향해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기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항상 그곳에 가 있습니다. 바라문이시여 내 마음은 그분과 맺어져 있습니다.
나는 더러운 흙탕물에 누워 여기저기 떠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호수 흐름을 건넌 티없이 깨끗한 문을 만났습니다. 이때 거룩한 스승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박갈리와 바드라우다 또는 알라위 곧다마가 믿음에 의해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믿음에 의해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빙기야요. 빙기야가 말했다. 저는 성인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번뇌의 덮임에서 벗어나 마음이 거칠지 않고 말솜씨가 있는 분입니다. 신들은 초월했다는 법을 잘 알아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의심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데도 비할 바 없고 빼앗기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저는 틀림없이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게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이와 같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